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장마철인데,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이제 운전을 하면 사이드미러에 김이 서리기도 하고, 그쵸? 창문에 김 서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겨울에도 물론 그렇고요. 굉장히 곤란한데, 근데 김 서림을 막는 나노 코팅 기술이 포스텍에서 개발됐다라고 하는 아주 눈에 확 띄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전자신문이고요. 보시면 포스텍 포항공대 아닌가요? 옛날에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이효민 교수님, 김동표 교수님, 그다음에 통합 과정의 윤종순 씨가 나노 구조체 위에 마이크로 구조체를 구현해서 김서림과 반사를 방지하고 자가 세정이 동시에 가능한 와 새로운 표면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네요. 이야, 재밌습니다.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그죠? 투명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렌즈 등 광학용 투명 기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잡힐 수 있다. 아, 여기서는 그거네요, 그죠? 디스플레이나, 그죠? 렌즈 같은, HUD 같은 거, 그죠? 허드라고 그러나? 예. 이들 기판은 다양한 환경에서 우수한 광학적 성질을 유지해야만 하지만, 김서림 현상이나 잦은 접촉으로 인해서 표면이 쉽게 오염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미세 구조들이, 그렇죠? 어떤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김서림 방지와 자가 세정 코팅 기술이 서로 상반된 표면 젖음 성질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구현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요? 볼까요? 연구팀은 물을 좋아하는 고분자 실리카 나노 복합제에 주목했다. 나노 복합제는 공기 중물 분자들이 모세관 응축 현상에 의해서 모여들기 때문에 김서림 환경에서도 투명한 채로 남아있다. 그렇구나. 공기 중에 있는 물 분자들이 모세관 응축 현상에 의해서 모여든대요. 그렇게 돼서 김서림 환경에서도 투명한 채로 남아있다. 반면 낮은 표면 에너지의 마이크로 구조체는 표면에 흡착되는 여러 오염 물질을 외부 물방울에 의해서 손쉽게 제거한다. 물 분자가 나노 복합체로 흡수돼서 김서림을 방지한다. 물 분자가 이 아래쪽에 흡수하는 흡수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투명해진다는 거고, 김서림이 방지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표면 소수성으로 인해서 반발한다. 소수성이라는 게 이게 물과 친수성 그런 물과 친한 거고, 소수성 그런 물과 반발하는 거잖아요. 초소수성이라고 그러니까 슈퍼 소수성이니까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낮은 어떤 그런 조그만 물방울들은, 그쵸? 그런 건 흡수돼서 김서림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게, 그쵸? 그쵸? 흡수를 하고, 또 위에 있는 것은 물방울을 이렇게 반발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쵸? 흘러떠서 떨어져요, 이게. 표면의 오염을 방지하는 거죠, 그죠? 재밌네. 그니까 두 가지 상반되는 구조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네요. 그래서, 나노 구조체 위에 마이크로 구조체를 전사한 새로운 구조를 통해서 김서림 방지와 자가 세정이 동시에 되는 스틱 기반 초소수성, 김서림 방지 코팅. 아이고, 야, 발음하기도 어렵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마이크로보다 나노가 작은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는 나노 단위. 보시면 그 자잘한 거 보이시죠, 그죠? 이거를 쭉 깔아놓고, 그다음에 요 위에는 조금 큰 구조체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소수성이죠, 소수성, 그죠? 그러니까 저기 물과 반발하는 거, 물을 흡수하는 것의 작은 구조체 위에다가 물방울을 이렇게 반발하게 만드는, 그죠? 흘러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시 구조와 거시 구조를 동시에, 상반되는 구조를 동시에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네요. 함께, 쉽게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전화 같은데, 그죠? 그렇게 보면, 김서림도 잘 되지 않으면서 외부 물방울 같은 것에 의해서도 오염되지 않는 그런 디스플레이 같은 게 개발이 되겠죠? 그죠? 네. 아, 재밌습니다, 그죠? 이런 거.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기술 개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또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